사, 고, 호, 교감. 스승은 옛 부름이다. 바로잡는 격식의 책력이다. 옛 부름, 제림, 예수. 5호 경암. 또 부르는 공경의 책력이다. 또 부르는 제림. 영양인. 영양 사람이다. 본이 영양인 사람. 영양진가, 진시. 명묘조. 밝은 사당의 아침 조선. 벼슬은 토지신, 오곡의 신으로 관여하여 받듭니다. 벼슬은 토지신, 오곡의 신으로 관여하여 받듭니다. 절하는 하늘이다. 그럴로 배우게 가르칩니다. 주는 작은 때 맞이하는 신, 사람이 받음의 숨긴 비결이다. 이렇게 숨긴 것을 풀어드립니다. 바람도 물도 하늘의 구로를 함께 얻는 통하는 밝음이다. 공평한 이 바른 큰 터, 숨심의 해, 육육이 난다. 육육이 난다. 육경 5년 신미 졸수 60세, 63세. 예. 땅의 경사 5월 11일 군사 목숨 63년생 5월 11일생이다. 63년 5월 11일생이 예, 구원의 방주를 3804를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교감 남사고에서 이첫 문장 보면은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글귀가 양궁상을 지우마 전해입니다. 양궁상을 알아야 초말밭을 안다. 이렇게 뜻인데, 이 양궁상을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나머지를 풀수 있다는 것이죠. 소가 뜻하는 것, 말이 의미하는 뜻, 밭이 의미하는 뜻,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양궁상을이란 무엇일까요? 양궁은 활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 쌍을은 새가 두 마리가 있다는 뜻인데, 그럼, 예, 양궁은 활이 두 개가 있다. 그 활은 화살표를 뜻하겠죠? 두 개의 화살표와, 예, 두 마리 새. 그럼 두 개의 화살표가 무엇일까요? 두 개의 화살표는 교감유록에서는 이두 양궁상을 여러 각도로다가 아주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궁상을 먼저 풀기 위해서 이 양궁상을 먼저 앞에다 끌어서 먼저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을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이 궁을론에 보면 궁을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것인데 궁궁불화향면 궁궁은 안이 화하고 향한다, 면을. 그렇습니다. 안이 화하고 면을 향한다, 했습니다. 궁궁이 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화살표가 맞습니다. 이 화살표, 궁궁은 화살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럼 궁궁이 두 개면 화살표가 두 개죠. 그럼 면을 향한다는 것은 이렇게 놔줘야 되겠죠. 이것은 이 다혜세 별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궁궁은 이 다혜세 별, 육각도형을 뜻하는 것이죠. 또그 다음 곳을 보면은 동서배 궁지간 추로 십승 동서로다가 등댄 궁으로 가는 사이에 나 따른다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이게 동서로다가 이제 등을 대게
이렇게 아자로다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가는, 이렇게 풀이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십승을, 사람을 깨닫고, 새롭게 이렇게 삼각형 화살표로 다 푸는 사람을 깨닫고, 이 사람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쫓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격암남사고연서 송가전에 보면은, 배궁부지쌍산화궁, 등 대고 있는 궁은 아닌 알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등 대고 푼 궁은, 이렇게 푼 사람들은 아닌 알미다. 잘못 안 것이다. 이런 것이죠. 알지 못하는 알미다. 쌍산이 환궁이다. 쌍산으로 하는 궁이다. 이렇게 산 모양으로다가, 두 개의 산 모양으로다가 화하는 것. 이것이 바르게 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의 세별이 되죠. 네, 이렇게 교감유록에는 궁극을 여러 각도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지 소원 성취, 쫓아가라. 곧은 원함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 모양으로다 푸른 이 진인을 쫓아갈 때, 이제 원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소원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궁궁상화 향면대좌, 궁궁상화 향면대좌, 궁궁이 서로 화하여 상하여 면을 대고 앉는다. 이 궁궁은 면이 있다고 합니다. 면이 있어서 서로 면을 대고 앉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의 세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궁지간 추로 신궁인, 가득 차는 궁으로 가는 사이, 나 따른다 신인 장인의 사람을. 그렇습니다. 이 차는 궁, 이렇게 차는 궁, 이렇게 차서 육각이 나오죠. 육각이 나오는 궁으로 가는 사이, 나 따른다 신의 장인, 신의 장인을 사람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이 내려와서 이제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이 궁궁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알아보게 끌어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 따르게 이제 펼치는 것입니다. 인독습 무문 도통, 사람이 읽으면 익힘이 없이 글을로 통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자세히 듣기만 하면 이제 다 알아듣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울상쟁 일승일패, 오른쪽으로 울상 의 다툼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패한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돌아가는 만자는 한 번은 이렇게 이기고 한 번은 뒤로 자빠지죠. 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종횡지간 추로 십자, 종횡으로 가는 사이 난다 십자가. 그렇죠. 여기서 만자에도 십자가 나죠. 인각득지 영보초자, 사람이 깨닫고 얻고 지혜로우면 길게 보존되는 처자인 것. 이것을 깨닫고 이제 알면은 이제 영생의 반열에 든다는 것입니다. 좌울상교, 좌로 돌아가는 을은 서로 사귀어 일입일와, 한 번은 서고 한 번은 눕는다. 그렇죠.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것은 한 번은 서고 한 번은 이렇게 눕죠. 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만자하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만자하고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건 현재 지금 불교에서 쓰고 있죠. 불교에서 쓰고 있는 만자. 그리고 이 반대로 돌아가는 것은 서신 라엘, 프랑스의 라엘이 가져온 도형이 반대로 돌아가는 만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쌍을 지간 추로 십승, 쌍을로 가는 사이에 난다 십승이. 이렇게 쌍을로 가는 사이에 십승이 나죠. 그런데
성리지각 무원불통 성품을 다스려 가면 깨달을 것이 없고 원하지 않고 통한다. 그렇습니다. 성품은 이제 순하게 받아들이는 성품, 예, 생각하는 성품, 예, 이 진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성품, 이런 순한 성품은 이거를 금방 알아보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제 자기 지식이 옳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통념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품에 굉장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구합체 입의 지전, 사구를 합하면 몸으로 들고 예로 가는 전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 사구를 합하면은 이 전이 된, 이 몸으로 된다는데, 이건 오구합체. 우리의 그 사람의 육신이 오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오감을 입으로 표현을 하면은 오구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밧전자가 바로, 예, 다섯 개의 입구자가 있고, 밧전자는 우리의 몸, 오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고 지간 추로 십자, 사구로 가는 사이 나, 난다 십자가. 그렇습니다. 이 사구로 가면은 여기서 십자가 나죠. 입구자에다가 여십자를 하면은 이제 네 개의 입구자가 나오고 여십자가 나오죠. 골대 세정 목욕탕. 뼈의 때를 씻고 깨끗하게 머리 감고 목욕하네, 끓는 물에. 이 기존의 이 생각들, 기존의 이 상식을 모두 이제 싹 그 뼈까지 쇠를 깨끗이 딱 씻어내야 합니다. 머리 감고 목욕하고 깨끗하게 지난 그 과거에 담고 있는 그런 지식들은 이제 목욕하고 머리 감고 뼛속의 때까지 말끔히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립니다. 전후 구달 교달 성전지. 저는 다섯 입을 통달로 사귀어 통달로 이루는 육신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는 예, 우리의 몸, 육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오감으로 되어 있죠. 오감의 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 청각, 예, 촉. 이렇게 이제 오감으로 되어 있죠. 오감의 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 우리의 몸을, 밧전자는 우리의 몸, 육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통달로 사귀어 간다는 것은 이제 오감을 일깨우는 명상, 발성 명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발성 명상을 꼭 따라서 해야지만이 오감을 이제 완전하게 쓸 수 있게끔 오감을 일깨우는 예,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발성 명상을 반드시 꼭 따라서 해야 합니다. 오구지간 추로 십승, 다섯 개의 입구로 가는 사이 난다 십승이. 그렇죠. 이렇게 다섯 개. 이 가생이 입구까지, 바깥 입구까지 크게 입구자가 있고, 안에 입구자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구가 되는 것이요. 입구자가 다섯 개가 됩니다. 탈겁 중생 변화 지전. 벗는다. 위협을. 무거운 생을. 변화되어 가는 몸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무거운 생. 이제 모두 이 무거운 예, 육신의 예, 겁을 벗고 이제 변화된 이제 몸으로 가는 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탈 기우 우미 반지도 깨끗이 벗고 그리 바르게 쌀 수반으로 가는 그림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리랑 동산 부지를 보면은 마치 쌀알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38선의 아리랑 동산 역사는 이제 민초에 쌀밥 짓는 농사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궁금가가 또 있는데, 궁금가를 보면은 이제 활의 노래가 되겠죠. 이 활의 노래. 세인 난지 궁궁, 세인들은 어렵다 알기에 궁궁을. 궁궁시구생, 궁궁시구생. 궁궁은 화살표 입구자로 난다. 그렇습니다. 화살표 입구자는 삼각형이 되겠죠. 우리가 입구자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쓰는데, 화살표 입구자는 삼각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 입구자로 난다는 것은 바로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양궁 부지 배궁. 양궁은 안이화하고 등대는 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등대고 있죠. 여기가 머리고, 이렇게 등대고 있죠. 이렇게 겹쳐지니까, 스와스티카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윗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궁은 이 다윗의 별 모양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쌍궁 상화 만궁. 쌍궁은 서로 화하고 물고비치는 궁이다. 물고비침은 들쑥날쑥하죠. 우리가 파도가 쳐도 들쑥날쑥하고 시냇물이 이렇게 물고비쳐서 흐르면은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궁궁은 들쑥날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궁궁은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생겼다. 이제 궁궁빔은 이로움이 있는 궁궁을 숨긴 구로는 사공지간신공부 숨쉼이다. 이 넉사자는 숨쉼으로다가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숨쉼이다. 궁으로 가는 사이에 신의 공부가 된다. 이것은 이제 궁궁에게 배우다 보면 이것이 신의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궁궁이 뜻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삼라만상의 이치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설명될 겁니다, 이제. 노소남녀유무식간, 노소남녀유무식간에 무문도통세부지, 없음의 그럴로 도통함을 인간은 아니 안다. 이제 그럴이 없어도 이것을 이렇게 말세 지느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만 들으면은 이제 도통의 길로 다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로 다 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진리의 길로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을을가 세 글자 노래를 한다. 대소상하, 물론 계급, 크고 작고 작은, 높고 낮음을 말하라. 말씀의 언덕에 견줌이 등급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서로 견줘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역사를, 말세 성군의 역사를 알아보고 따라 이르는 차례대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잘났니, 잘못났니가 등급이 여기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즉시 따라 이르려야 합니다. 만무일시십공부, 만에 하나의 이름도 없는 십승 장인의 산에 을을종행십자, 을을 종행으로 겹치면 십자가 생긴다. 그렇죠. 을을 이렇게 겹치면 십자가 생기죠. 안에 을을 상화 원지수, 을을 서로 화하면 으뜸으로 가는 수다. 그렇습니다. 을을 이렇게 서로 화하면 물질의 순환성, 모든 물질은 없어짐이 없이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뜸으로 하는 수죠. 십승이죠, 십승. 십자가 나니까 십자는 하늘의 수입니다.
9는 땅의 수고, 10은 하늘의 수입니다. 그래서 으뜸을 수가 난다는 것이죠. 배을지간 공부 공자, 등지고 을이 가는 사이의 공부는 장인의 글자 뜻풀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풀이해 주는 것이 다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이치를 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하다. 예, 물질은 없었지 않고 순환한다.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이치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의 공부입니다. 이제 을을 도통지리 이로움이 있는 을의 길로 통하여 가는 것이 이치이다. 이 과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자는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을 이, 이 지자는 우리가 과학과를 얘기할 때 이과라고 하죠. 이과라고 씻습니다. 이것은 이치자는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다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성, 물질의 순환성, 이런 것들이 다 과학이죠. 자하 달상 세부지, 스스로 아래의 통달을 위 세상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스스로 이제 아래에서 통달해서 위로 오르는 세상.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궁을도가도 또 있습니다. 궁을도가 이렇게 이 궁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격암남석에서 제일 첫머리에 나오면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궁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궁을도가 이제 궁을에 대해서 이제 노래, 그림 노래,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보시죠. 자시 방도 천군자 이르는 때에 찾는 길의 모든 군자들이여 궁궁으르를 하오지 궁궁으르를 어찌 아니하는가 궁 좌궁 우궁 궁궁이네 좌르다가도 가리키고 우르다 가리키는 궁궁이네 이런 뜻이죠. 좌르궁 우르궁이면은 바로 이렇게 화살표 삼각형 화살표가 되는 것이죠. 삼각형 화살표는 좌로도 가리키고 우로도 가리키죠. 예,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 그림 예언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목자를 쓰고 목자를 화살표로다가 이렇게 방향을 지시를 했습니다. 좌로도 가리키고 우로도 가리키는 화살표. 목자는 이런 도형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와입 종행 을을 엎드리고 서고 종행으로 을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엎드리고 한 번은 서고 종행으로 을을 만자가 되죠. 범람무미 궁을 넘침이 없으면 궁 아니다 궁을이 이 멈춤이 없으면 궁을이 아니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궁궁의 이치가 다 넘침이죠. 무한을 뜻한다고 하니까 다 넘친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넘침이 없는 풀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궁은 무한을 뜻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심색 유리 궁을 깊이 찾으면 있다. 이치의 궁을이 이 과학적 이치의 궁을이다 이런 뜻이죠. 궁궁리치, 궁은 집 모양이고, 이 집은 이렇게 그리죠. 우리가 집을 그릴지 이렇게 그리죠. 지붕을 그리고, 이렇게 담을 그립니다. 그게 화살표죠. 집 모양이. 집 모양이고, 이치, 과학적 이치이다. 이 이치자는 과학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궁궁은 바로 이렇게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삼각형 화살표 도형. 과학적 이치.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또 물질이 무한히 작다는 뜻이고, 또 모든 물질은 순환한다.
없어짐이 없고 순환한다 이런 뜻이라 만자가 있는 것이고 이게 다 과학적 이치죠. 우위로 향한 삼각형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끝이 없습니다. 우주는 처음 생겨난 것도 아니고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질이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이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했다가 다시 또 순환해 오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만자가 바로 그 순환의 이치죠. 이렇게 이 도형에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공부인 것입니다. 양백 길이 심각, 양백은 라엘과 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라엘은 프랑스에서 낳은 라엘이고 서신사명이죠. 신선은 이제 자아신선,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이 한반도에서 낳은 동양의 말세 성군을 뜻하는 것입니다. 양백으로 가는 것은 과학적 이치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양백으로 가는 것은 양백, 라엘 신선으로 가는 것은 과학적 이치의 깨달음으로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이 과학적 이치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선후천지 통합 시 과거와 미래와 엘로힘과 인류를 통합하는 때이다. 이 창조주죠. 엘로힘이 바로 인류를 창조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창조주를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엘롬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복수죠. 복수로다 엘로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하락, 도서, 양백, 짊어진 그림과 글은 양백이 각각이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라엘과 신선이 이제 그림과 글, 이것은 서신 라엘이 가져온 것이나 신선이 말하는 것이나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은 다 같이 같은 뜻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양백지의 두 배우로 가는 뜻은 양백심의 존재지 두 백의 마음의 옷을 자세히 알 것이다. 이것은 두 백이 지금 일컫는 것은 인류 평화의 낙원을 일컫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제 과학으로 의해서 과학으로 낙원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10년만 폭력성으로다가 멸망하지 않으면 인류는 과학기술로 완전한 낙원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노동을 인간의 노동을 컴퓨터 로봇으로다가 다100%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로다 모든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니까는 모든 필요한 물품들은 다 공짜로다가 지급이 돼야 되겠죠. 이 공짜로 다 물건이 다 지급되고 하면은 돈이 필요가 없으면은 이제 화폐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이 또 시기 질투도 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돈독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바로 낙원 세상을 이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과학으로 인해서 낙원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5묘리 신오처럼 마음이 쉬고 깊은 묘한 깨달음이다. 심여유리행단정 마음은 유리와 같이 투명하게 행함으로 단정한다. 바르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투명한 유리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제 이 유리화 세계에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보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마치 정원을 잘 가꾼 아름답게 가꾼 정원을 꾸미면 그 정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죠. 그 아름다운 정원을 보여주고 싶듯이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됩니다. 대소백지 양백산. 크고 작은 백이 가는 두 백의 산. 날과 신선은 하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땅에 두 형제가 내려와서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우지마 양백, 하늘 소가 땅의 말이 된두 백이다. 이제 하늘의 사람이 땅에 말로다가 나와서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하늘의 역사를,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케 여화도 그림을 보면은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케 여화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이 DNA를 설계를 한 창조주입니다. DNA를 과학적으로다가 창조를 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창조주를 나타내는 이 부케와들을 보면은 이 이중으로 꼬여 있는 이것은 바로 DNA 이중 나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중 나선 DNA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두 사람이 이제 쌍둥이, 복제 쌍둥이가 된 것이죠. 한 사람은 컴퍼스와 잣대를 들고 있는데 바로 설계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DNA를 설계한 설계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분은 여기는 육각도형의 별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라엘이 가져온 육각도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각도형을 의미하고 이쪽에 고구마처럼 생긴 것은 38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케와두는 지금 현세에 출현한 이 서신사명, 수구사명, 쌍미륵 두 증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케와신이 다시 온 것입니다. 궁궁지도상견, 궁궁으로 가는 길을 상스럽게 본다. 그렇습니다. 이 궁궁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좌산, 우산, 양산, 좌로산, 우로산, 양산이다. 산 모양의 궁이 화살표, 바로 좌로산이 되고 우로산이 되는 바로 양산이죠. 초의 양산 양백, 곳에 이른다 두산 모양을 가지고 두 백이, 라엘이 가져온 도형이 바로 이 도형이고, 자아신선이 만든 도형이 바로 이 도형입니다. 이 다른 색깔은 인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여러 인종이 있죠. 인류가 여러 인종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색깔로다가 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화합을 하는,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이 창조주 엘로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인류는 모두 형제입니다. 니 나라 내 나라 따지지 말고 이제 서로가 화합해서 형제로서 형제의 우애를 돈독하며 이제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고 재미있게 놀아야 합니다.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도형이 나왔습니다. 우위양산쌍궁, 또 이르는 두산 모양의 쌍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산이 있죠. 예. 자일이 가져온 도형과 자아신선이 만든 이 도형, 이 두형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태극을 세웠는데 이것은 수승화강의 이치입니다. 물이 오르고 불이 내리는 수승화강,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서다교래합, 동서의 두터운 가르침은 와 화합한다. 동서의 두 가르침, 동서의 두터운 가르침은 와 화합한다. 이렇게 이제 동서의 가르침이 이제 인류를 화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궁을 왜 불통? 궁을 밖은 안이 통한다. 이제 이 아리랑 동산, 궁을 밖은 과지. 문정아, 내 녹음한다 그랬지? 궁을 왜 불통? 궁을 밖은 안이 통한다. 피난처 불로불사. 피난처다. 안이 늙고 안이 죽는. 그렇습니다. 이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남의 동반자도 남쪽이 바다인 동방의 반해 자하도 바로 이 38휴전선의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쪽이 바다인 동방의 반해 이 한반도의 반해 자하도가 있는데 이 자하도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겹치면은 자주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북의 토지를 반씩 위임받아서 설립하는 이 아리랑 동산이 바로 자도입니다. 자주색, 새우 닮은 섬, 이런 뜻이죠. 세계 만민 안심지, 세계 만 백성의 편안한 마음의 땅, 보혜의 대사, 은혜를 보전하는 큰 스승, 궁을 지간 선경, 궁으로 가는 사이 신선의 지경에 이른다. 실시 중동, 읽는 때의 중간으로 움직여라. 이제 읽는 때의 중간으로 움직이라 했는데, 이제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되는 일이 없는 일이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업체가 희망하고 있죠. 앞으로 점점 더할 겁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입니다. 말동 이사 가련, 끝말에 움직이면 죽음이 가련하다. 이 따라 이를 때가 지나면은 그때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죽음이 가련한 처지가 되게 됩니다. 지금 따라 이르려야 합니다. 백서 중심 전우삼 심각자, 백과 쥐의 중심의 마음은 전후 38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다.
이제 신백과 쥐, 이 중심의 마음, 이제 전후 삼팔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삼팔선의 깨달은 사람이다. 이 삼팔선을 역사를 깨닫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삼풍양백 무성지자. 삼풍은 두 백을 없는 정성의 공종으로 아는 자, 삼풍의 두 백을 없는 정성의 공종으로 아는 자, 이 삼풍양백을 업신 여기는 자, 삼풍으로 가는 뜻은 삼팔선의 신의 선이다. 삼신산 기천 도신 삼팔선의 신의 선에 빌어라. 하늘에 기도하는 신이다. 우리가 모든 종교가 지금 하늘에다가 기도를 하죠. 불교나 기독교나 어떤 교든지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대상이 와서 이 역사를 펼친다는 뜻입니다. 일가춘풍 연후 한 가족이 봄바람을 연 후에 감로요 일심합력 단 이슬 같은 비 일심으로 합력하여 가족행주 자화향천호 가족이 가 삶으로의 자리에 엎드려 향하면 하늘의 부름이 지성 감천 궁을 세계 이르는 정성에 느끼는 하늘이라. 궁울은 인간 지경의 삼풍양백 비산 비하 십승 삼팔선의 풍년이라. 양백의 휴전선의 산 휴전선의 들이 십승이다. 이 비산 비하의 입 아닐 비자는 니워서 봐야 합니다. 니워서 이렇게 보면은 북방 대치 군사와 남방 대치 군사 이 휴전선에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서로 군사가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을 경계로 이렇게 군사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닐 빗자는 바로 이 휴전선 비산비하는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휴전선의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장 집이 십승지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십승의 땅 도인 외 부지 길의 사람 외는 아니 알고 알지 못하고 삼신산 심신 삼팔선의 신의 산을 마음에 살피고 묵묵단정 후 묵묵히 단정한 후에 일조삼익 하나의 낚싯대에 세 마리의 지렁이 미끼를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자세히 보면 이것이 휴전선입니다. 휴전선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여기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보면 낚싯대 하나에 지렁이가 세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그래서 일조삼익이라는 것은 낚싯대 하나에 세 마리 지렁이는 바로 이 아리랑 동산 부지의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삼봉산하 반월산 삼봉산 아래 반월의 배 고대산 동두천산 동두천 소요산 감암산 이 아래에 아리랑 동산이 이렇게 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대에 소시만한 아리랑 동산 부지가 이곳에 하늘에서 감춰 나왔습니다. 북쪽으로 돼 있는 부지가 반, 남쪽으로 돼 있는 부지가 반 이렇게 해서 합해 가지고 소시만한 부지입니다. 삼봉산하 반월선, 이 삼봉산 아래 반월이 산, 바로 이 감악산, 소요산, 고대산 이 아래 반월이 산, 반달 모양의 배라 이런 뜻이죠. 배 모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도 우선 도부로 하여
여기서 이제 알량동산 부지를 도읍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류 평화를 이루는 도읍으로 하여 사공 10승 10승지 일자 종행, 사공을 10승에 10승지 일자 종행, 사공을 10승에 10승이라는 것은 라엘리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10승지 10승의 10승지, 10승은 라엘리안을 뜻하는 것이고, 라엘리안 부분들을 뜻하는 것이고, 10승지는 이제 10승지를 그 알량동산 부지죠. 일자를 종행으로 한다. 라엘리안에 보면은 정윤표가 지금 라엘리안의 그 대표로 돼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대표 이름에 보면은 표자가 종행으로 돼 있습니다. 이 한자가 종행으로 돼 있죠. 표자. 종행으로 돼 있는 이 한글 표자는 종행으로 돼 있는, 획이 종행으로 돼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라일리안 대표, 한국의 대표 정윤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정윤표에게 맡기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억조 창생 10승 방주 예비. 억조 창생의 10승 방주로 예비하여 만경 창파 구원선, 만경 창파 풍랑의 구원의 배로 하라. 의심 파도상, 의심은 파도 위에 생사 옥문 대개, 생사 옥문을 크게 열라. 이제 인류의 큰 시련이 겹치는데 이 시련을 극복하려면은 반드시 이 아리랑동산 부지를 이제 구원의 방주로 해서 이 하늘의 성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류를 한반도를 이 분란에서 환난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공덕수의 갈, 공덕은 물로 풀어 해갈한다. 천사 경보호갑성, 호갑성, 천사 경보호갑성, 천사의 경보호갑술이 고해 중생 무성 무취, 고해 중생 소리도 모르고 냄새도 모른다. 이렇게 천사가 지금 인류가 한반도가 위태하다고 소리치는데도 사람들은 이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살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살길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늦기 전에 이것을 알아보고 이제 열일을 뒤로하고 이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따라 이르려 합니다. 상제 후박간, 상제님의 두텁고 열분 사이에 만시 후의 통탄, 저무는 때 후의 통탄 말고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주강림 영접하라, 주강림 영접하라. 허공 창공 감로 여우, 허공 창공의 단 이슬 같은 비, 태고 시황 불로초 불사약, 태고 시황 불로초 불사약으로도 무도 대병 걸린 인자 만병해춘, 치료할 길 없는 큰병 비르는 사람인자 만병해춘한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큰 질병이 몰아닥치는데 이 질병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반드시 이 성인 군자가 가르쳐주는 이 불로초 불사약을 마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따라해야 합니다. 궁을 왜 불고 궁으로의 밖은 아니 구한다. 이 궁을 밖은 구하지 않습니다. 궁으로 들어와야 살 길이 열립니다. 동해 삼신 불사약, 동해의 해인 38선의 신의 불사약, 38신의 불사약, 3대 적지 지가외, 3대에 대신하여, 38선에 대신하여 쌓는 덕으로 가는 집 밖에
인력불구, 인력으로는 안이 구해지고, 지성감천구, 이르는 정성을 느껴야 하늘이 구합니다. 산마회귀은잠, 산의 마귀, 바다의 귀신이 숨는 잠깁니다. 헌천곤마, 손 번쩍 뜬 하늘의 권세다. 마귀는 수천 년 전에 정한 천황리도 자세, 하늘 임금의 일홈의 칼에 자세히. 리도가 육신 멸마, 일홈의 칼로래 육신의 멸마를 위한 신의 업장 파해월해, 때에 한 바다와 같은 업장을 깨뜨리고 놓습니다. 신청 좌성 진경, 새벽에 맑게 꿇어앉아 외인다 참 글을. 불사주야, 용서하지 않는다 주야를. 동동축축 명심, 마을마을이 촛불이 재촉함을 명심하라. 삼도 빈명수작성, 삼팔설의 새가 자주 우니 수 새는 소리 들리네. 혼구장야, 어두운 대거리 긴 밤, 용천검 멸마경, 이 내용은 하늘의 검으로 멸마의 글이다. 승리대장군, 대장후군, 승려의 대장 뒤의 군사, 불구 좌우 전진, 좌우 돌아보지 말고 전진이다. 불도 대창 창시, 아닌 길에 큰 창성음에 이르는 때다. 쌍궁 지리 각심, 쌍궁으로 가는 이치를 깨닫는 마음이라. 척유 상하 시대, 처서, 선비는 오히려 아리랑 시대를. 1인 칭제 증일 칭사, 사람의 날에 칭함은 아우이고, 중의 날에 칭함은 스승이다. 이 뜻은 이제 사람들은 이 말세 성군과는 이제 형제로 칭하고, 이 중두부에게는 스승으로 칭한다. 이런 뜻이란 불도 하불도, 부처의 길, 어찌 부처의 길인가? 공공지간 진 선불, 공공으로 가는 사이 참 신선의 부처이다. 좌우궁 간 미륵불, 좌우궁 사이 미륵불. 미륵불이 불교로, 기독교로 얘기하면 바로 제1임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용화 3계 출세, 용화 세계가 38선 경계에 낳는 인간 세계라. 이 하늘의 도설처면을 용화 세계를 이제 베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 낙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삼립 삼성 합력, 38선의 설립함을 유불선이 성스럽게 협력한다. 사해 진해 등 형제, 사해가 전 세계가 안으로 오르는 형제이다. 인인 합력 일심합, 사람이 사람과 합하는 심을 한 사람으로 합한다. 한 마음으로 합한다. 사람이 이제 한 뜻으로 한 마음을 합해서 인류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원자 불효 해인, 근원의 아들, 아담과 같지 않은 해인이다. 영생 불멸의 생명나무 실과 먹음을 허락한다. 아담에게는 에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생명나무 실과도 먹지 말라 그랬죠. 지금은 이제 영생 불멸의 생명나무 실과 먹음을 허락하는 때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천은 지청 감격, 하늘의 은혜로 감을 듣고 감격한다. 그렇습니다. 만세 삼창, 만세 삼창.
72해인금척, 72해인금척, 십승의 두 해인의 금잣대. 바로 라엘과 신손이 두 금잣대입니다. 이 라엘과 신선의 역사를, 자아 신선의 역사를 따라 이르려 합니다. 무궁조와 천호 만세, 무궁한 조와 하늘을 부르는 만세이다. 중금 군화궁 정탈기 우미반자 쫓아라. 금붕화 꽃집으로 깨끗하게 벗었네. 그렇게 바르게 소반의 쌀알처럼 글자가 라엘이 저서 지적설계 인간복제 강강명상 천재정치 이것을 읽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낙반사유 떨어지는 수반의 숨심의 젖 의식의 영양소 십승의 귀중한 산 이 우주인의 메시지 인간복제 라엘이 저서를 한 이 책을 읽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8역 10월 2인심, 38의 심이 완성된 달, 두 사람을 찾으라. 비무장, 휴전선 비무장 지대에 제3의 나라가 생기면, 이제 그 두 사람을 반드시 찾아 들어야 합니다. 2인 1대 18촌, 사람의 말씀 하나는 크고 완성되고 38은 작다. 욕식 창생 보명처. 알고자 하라, 푸른 생을 보호하는 생명의 곳. 가장 어리석은 생각은 두려움에 바깥 것을 보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또 바깥 것을 보지 못하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도 되지 말고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지도 마세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깨달음의 길문을 여는 것입니다. 길성조 임진 십승 길한 별이 비추니 임한다 참 절대자가 불꽃은 거대한 새 도시로 번지고 순식간에 불꽃은 타오른다 모든 색이 불꽃은 거대한 새 도시로 번지고 순식간에 불꽃은 타오른다. 인류 평화의 불꽃이 이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1992년 7월 7일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1999년 9월 9일 날을 기해서 이제 두 증인이 다 나은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두 분이 다 나왔습니다. 이 날짜를 기해서 그래서 인류 역사의 구원을 펼치기 위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따라 이르려 합니다. 양백 삼풍 지리 안적 지와 인불도 양백의 삼풍은 참 진리다. 눈이 가린 재물의 사람은 보지 못한다. 이 재물의 눈이 가린 사람들은 이 진리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궁 가일 십승리 만의 집에 더하는 하나가 십승의 깨달음이다. 과학적 사고다. 믿지 말고 이해하라. 현재의 불교가 신비를 벗은 새로운 미륵불도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 춘만 건곤 복만가 하늘에 봄 기운이 차니 땅의 복이 가정에 차네 용구 하락 양백리 용 거북의 삼수에 오름의 물 두 백을 깨닫는다. 심청 신안 화생 인세인 부지 쌍공리 마음이 맑고 육신이 편안하게 되는 인생을
세인들은 알지 못한다. 쌍궁의 깨달음을. 천하 만민 회원세. 천하 만민이 온통함을 푸는 세상. 도해 다산 해인이 천하 인민 심판기.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옮기는 해인의 깨달음으로 천하 인민의 심판, 천하 인민의 신이 판단하는 지게이다. 바다를 옮기는 것은 이 과학이죠. 산을 옮기고 바다를 옮기는 이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옮기는 것은 과학기술이죠. 바로 과학기술로다가 이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해인이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